안녕하세요, 로코입니다.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은 과거에 MTV 트랙으로 사용되었던 공원을 시에서 에어소프트 게임 게임장으로 신설시킨 필드입니다. 지역 축제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게이머들이 참가해주셨으며 약 60여 명의 게이머분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 피부가 돼. 잠깐 갈 거야. 축가지. 상대편도 아시죠? 이거 보이죠? 위에 시작해. 네. 위에. 내려 준비하려. 첫 번째 라운드는 저는 산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적을 한 명 사살한 뒤 저는 적 베이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로 아래. 풀 속에 숨어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동굴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산! 가면 안 돼. 자, 맞춰볼까요? 산에서 날라온 총알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시작된 다음 게임은 바로 동굴 앞까지 뛰어갔습니다. 동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생각한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건너갔습니다. 풀 속에 숨어있던 적에게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들어온다! 아예 뺏을까? 뒤쪽으로? 팀원과 함께 상의하여 적의 후방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잡은! 올라가! 다시 반대편 진영에서 시작된 다음 게임은 팀원과 함께 빠르게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여기다. 나 스태미도 채우고. 아, 올라간다. 팀원은 어머니를 받으며 더 위로 올라갑니다. 에이스. 적을 한 명 잡고 상대팀 베이스로 천천히 접근합니다. 잠깐만. 자, 빨리 좀.
고지대의 이점을 이용하여 팀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F4 한 명! 반대편 사각진영 확인! 남은 적을 팀원이 잡아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르게 러쉬를 하였습니다. 비파이브하고 비파이 팀! 저 멀리 하면 멀리! 어느 정도 전선을 밀어 팀원과 함께 전진합니다. 팀이 전선을 완전히 밀어버려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다시 산으로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와, 죽겠다. 산을 우회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아, 왜 물이 튀지? 왜 물이 튀지? 다음 라운드는 팀원과 함께 대나무 숲을 넘어 반대편 언덕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올라, 총 안 날아 여기가. 전망 나무니. 천천히 적의 후방을 치러 갑니다. 이후 모든 전선을 밀어내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중앙 교전지로 뛰어갔습니다. 비워놔! 오 마이 갓, 배터리 로우! 비워놓은 그대로, A2 한 명, 그리고 B3 한 명, A5 한 명. 에이, 두 앨범 매거진? 라스트 맨! 라미네즈! 아따. 끌었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와, 이 선망 아닌데 이거 참아. 와, 아, 진. 적에게 포위 당해 전사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와, 나 같은 후드에 배터리 없어요.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